아이 목소리 말로. 목소리 말로.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요즘 유니티 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유니티 실의 모체인 네이비 실의 모습이 잘 고증되어 있는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론 서바이버인데요. 론 서바이버는 네이비 실 대원들의 작전 중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특수부대원이 되는 과정부터 훈련, 작전, 감정 등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어 저 역시 많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혹시나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영하다가 저체온증이 와서 지금 정신을 조금 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교관들이 정신줄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질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짜 사나이에서도 저희가 계속 물에 입수를 시키고 또 체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네이비실 훈련 중에도 물을 뿌리고 춥게 만들고 몸을 적게 만드는 상황들을 계속 연출해서 조금 더 힘들게 조금 다른 행동들을 할 때에도 최대한 힘들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정도 나오네요. UDT실 저희 부대의 모체가 네이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비실에도 종을 치고 이제 B6 과정 기본 교육 자체가 지금 우리 UET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54년 55년 정도에 해군 7명 정도가 이제 미 B6 교육 과정을 받고 와서 만들어진 부대가 저희 UET실이 되겠습니다. 또 포박 수영도 하네요. 지금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늘 그 수영 훈련과 뭐 자명, 숨 참기 등을 통해서 팍 기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신을 잃기 직전 상황에서 이제 교관이 물 밖으로 꺼내서 뭐 심폐소생, CPR을 한다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제가 늘 그냥 장난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은이가 저쪽 부몽쉘라도 먹었는데 보면 지금 줄줄이 태교하고 있죠. 저렇게 뭐 평가를 못해서 태교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한 명이 태교하면 또 태교병이 촥 탁 돌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인원들이 다 태교하는데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줄줄이 모여서 이제 종을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비 실과 저희 UDT의 훈련 받는 환경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모래사장에서 받고 저희는 부대 안에서 받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훈련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 B6 교육 과정을 최대한 전체 틀은 똑같이 가지고 가되 한국 교육 과정에 맞게끔 계속 훈련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뭐 지금 60몇 기까지 교육 내용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조금씩 추가되고 또 변경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 폐소공포증이나 이런 훈련들은 지금도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시대가 변하면서 뭐 장비도 변해가면서 그에 맞춰서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뭐 제가 10년 전에 대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직도 뭐 저런 거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저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면 모자에 빨간색 줄 같은 거를 계속 이제 달려서 몸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저거는 이 모자를 분실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이제 줄을 묶어서 옷에 달아놓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IBS 훈련을 계속하고 물에서 계속 뒹굴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모자 끝에 묶어서 옷에 묶어서 분실하지 않게끔 그런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S 메고 많이 뛰네. 저렇게 지금 몸을 많이 떨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저체온증이 와서 몸을 많이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료하시고 제대하시고 한 많은 선후배분들께서도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 추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늘 저체온증이랑 싸워야 하고 내가 다른 행동을 할 때 엄청나게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고 저체온증이 와 있으면 실제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 많이 만들어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 동기들도 뭐 생식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10월 달부터는 늘 추위와 싸워야 했던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기 저체온증 걸리면 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태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체온증이 온 동기들은 저희가 꼭 계속 안고 계속 몸으로 비벼가지고 열을 계속 만들고 조금만 버티자 하고 버티고 나면 바로도 의미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네요. 뭐 어떻게든 해내야 돼 뭐 말이 많네요. 물에서 목봉 체조도 하고 이제 그 네이비실 다녀오신 뭐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모래사장에서 훈련하는 게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진해에는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희 바다 들어갈 때도
그냥 거의 점프해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싹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곳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부두에서 점프해서 바다 들어가고 오히려 그게 나았던 것 같아요. 모래사장에서 뛰고 계속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모래사장이 발이 이렇게 푹푹 파이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뛰는 척 자체가. 그 상황에서 몸도 젖어 있고 이러면 더 힘드니까 이제 저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료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막절 지켜줄 동료들이 생겨 기쁩니다. 이런 말들이 전 이상하게 엄청 뭉클해. 저도 동료들을 막 지켜줄 겁니다. 이런 말들 그냥 볼 때마다 뭉클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오늘 론 서바이버 영화의 리뷰에 앞서서 아무래도 지금 유니티 씰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제 개인적인 DM으로 그리고 저희 댓글에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 중에 조금 궁금해하시고 댓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 색약이 계신 분들 지원 가능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일단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신장이 160에서 190cm까지 지원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158이고 뭐 키가 192cm인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지원해 보셔가지고 가셔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대에는 190 넘는 선배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모집 공고를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지원할 때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경됐더라고요. 일단 병 과정 같은 경우는 모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병무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서 기초군사학교에서 5주간 교육을 받고 이제 UET로 넘어와서 10주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병 과정은. 그리고 부사관 과정은 지원을 해서 필기, 실기, 신체 검사,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서점에 가시면 부사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실기는 일단 저희 해군 홈페이지에 특전 지원 관련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기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대 입실에서 실기는 어렵지 않았는데 처음 갔을 때그 과정이 저는 좀 무서웠어요. 실기를 보러 갔을 때 어느 장소에서 딱 모이거든요. 모여서 이제 버스를 타고 유니티에 들어가요. 꿈에 그리던. 근데 앞에 막 불가능 없다 적혀 있고 이제 압도적인 포스가 좀 나오는데 보고 들어갔을 때그 빨간색 모자 쓰시고 쇼트라고 얘기하면 반바지 좀 짧은 거. 그거 입고 뭐 그냥 반팔 이렇게 입고 계시던데 아,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뭐 허벅지 이만하고 막몸다 이만하고 이런 분들이 다 무표적으로 우리 쳐다보고 계시니까 그 분위기에 먼저 압도가 되더라고요. 압도가 된 상황에서 실기 평가를 치는데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게 누가 봐도 쟤는 벌써 UDT라는 지원자가 있었어. 저희가 같이 있는 분들 중에 쟤는 누가 봐도 얼굴 생김새 얼굴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강인하게 생겼다. 딱 느낌이 너무 강인하게 생기고 벌써 UDT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빠르게 달라 빠르게 집에 가시더라고요. 가면 저도 워낙 무섭고 뭔가 좀 긴장되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실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몇번또몇번 나와 빡 실기 보고 끝딴거 이동해 빡끝 약간 이런 식으로 탕탕탕탕탕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 본 모습을 잘못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를 보러 가시면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순서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장이 계속 빨리 뛰고 있으면 100% 오버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호흡 크게 하시고 푸쉬업을 할 때도 뭐 턱걸이를 할 때도 윗몸을 할 때도 특히 달리기 수영을 할 때도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자기만의 페이스로 실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오버페이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할 때도 마지막에 진짜 거품 물 뻔했는데 거품 묻힌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에 진짜 저도 거품 목소리 말로 한 친구가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따라가려다가 뭔가 1등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잖아요. 예. 가다 진짜 거품을 뻔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잘 준비해서 오는 인원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선수 출신도 있고 뭐 체대, 입시 등 정말 다양하게 운동 쪽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난 운동을 정말 안 해봤는데 UT가 꼭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훈련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은 동일합니다. 병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뭐 부사관 지원하신 분들도 면접을 보러 가면 일단 저는 그랬어요. 속옷만 입고 갑자기 다 벗으라고 다 벗으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속옷만 딱 입고 뭐한 바퀴 돌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몸에 상처가 있는지 큰 흉터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일단 그 흉터가 크게 있거나 이렇게 하면 혹시나 잠수를 하거나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먼저 보고 면접 볼 때 그 UET 분들이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저희를 쳐다보시거든요. 계속 뭔가 매서운 눈빛에 저는 민간인인데 거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상하게 좀 긴장되더라고. 많이 그냥 뭐랄까 계속 찔리는 느낌. 매서운 계속 씩 착 쳐다보고 있으니까 팅 뭔가 다다다닥 찔리는 느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때 뭐 이 사람의 그 인성이 좀 어떤지 생활 기록부 뭐 범죄 기록 등을 보고 있거든요. 일단 선발 중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또 결격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이 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제약이 있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또 음주, 상습 도박, 성범죄 등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도 일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결격 사유도 해군 홈페이지 특전 부사관 지원 가시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부사관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바뀐 게 뭐냐? 원래 기존에는 부사관 교육제 과정은 지원하면 통과해서 부사관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UET로 넘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퇴교를 하면 일반 직별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원을 해서 들어왔다. 그럼 부사관 교육대에서 UDT 교관이 가서 군인이 되는 양성 과정을 거치고 4주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5주차부터 UDT 일반학 과정을 시작을 해서 회복주가 끝이 나면 하사 임관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퇴교를 하시면 집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 직별 해군으로 빠졌다면 지금은 집으로 군인이 되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다시 지원을 하셔야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교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장교를 지원하냐? 일단 해군 사관학교 그리고 ROTC, OCS, 학사 장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교분들은 병과를 전투병과 함정으로 가셔야 UDT를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질문을 하시던데 운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내용 말고 제가 따로 운동에 대한 컨텐츠를 찍을 때 체력을 좀 쉽게 늘리는 방법이라던가 뭐 운동하는 방법, 맨몸 루틴 등을 한번 공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나요? 당연히 갈 수 있죠. UET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진짜. 그냥 운이 좋은 것뿐이지 다 지원하셔서 다 수료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나약한 마음만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 다들 파이팅! 다시 영화 좀 볼게요, 여러분. 일단 옷이 향기가 하면 뜯없는 도전 속에 자, 저 오렌지랑 레몬을 진짜 최고 맛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국민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영화를, 전쟁 영화를 보고는 잘 안 우는데.